문제는 2008년경부터이다. 이때 윤석열 검사는 세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검사였다. 일명 BBK 주가 조작 범죄 혐의 특별 파견 검사 팀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줄리도 김명신도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와 맞물려 그녀의 회사 또한 이름을 바꾼다. 보잘것없었던 조촐한 이벤트 회사였던 그녀의 회사 이름은 여러 사명과 회사 위치를 바꿔 2008년 당시 코바나 컨텐츠라는 대형 전시 대형 업체로 탄생된다. 자, 그럼 그녀의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는 최종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서초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양검사와 동거하고 같은 아파트 17층으로 윤석열과 거처를 옮겨 동거했던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AB100B호에 코바나 컨텐츠가 운영 중이다. 이 당시 그녀는 윤석열 검사와 동거하며 분명 누군가의 소개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삼성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에게 전세 설정을 거액에 해준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김명신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름과 동명인 김건희로 개명한 것도 석연찮기 때문이다. 삼성이든 김건희 씨든 어느 쪽에서 먼저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며 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대형 전시를 유치하기 위한 얼굴 마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줄리로 활동 시 염두에 두었던 SBS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를 상무이사로 코바나 컨텐츠로 영입하기에 이른다. 김범수 씨는 정재계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발이었다. 그에게는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지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영화배우인 이씨의 남편인 정씨이다. 정씨는 자산만 2조 가까이 추정되는 방산업체 항공의 회장이다. 대한민국 군납방산 산업에서 가장 큰 돈을 벌여들이고 있는 기업이 삼성테크원이고 항공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회사는 예전 율곡 대형 군납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당시 고위 예비역 장성 이원희 씨는 징역 5년의 추징금 1억 6,871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반해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삼성테크원도 국내 방산 13개 업체들과 함께 단합하여 원가 과다 계상 등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과 수사검찰은 전현직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도 몇몇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삼성의 힘이다. 이 무렵 삼성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일들을 진행 중이었고 이에 분식회계 등 엄청난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현직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 중 삼성 장학생 출신이며 그룹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보험이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범수 아나운서는 재혼을 했다. 재혼 당사자가 바로 영화배우 이 씨와 남편 정 회장의 자녀 돌잔치에서 만난 사이이다. 당시 해당 돌잔치에는 가장 가까운 상위 0.1% 로열 패밀리 지인 소수만 초대받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 온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통해 정원 회장과 연이 되었거나 그들 그룹을 통해서 정재계 거물들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김건희 씨가 혜성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이렇게 시작된 인연을 발판으로 국내 저명 인사들이 포진된 고급 사교 모임인 월단회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 시작된다. 월단회는 월단평이라는 중국의 옛말에서 따온 이름으로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마당발인 김종규 삼성출판 박물관 관장이 2011년에 만든 사교 모임이다. 회원 가입 대상은 경제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로 엄선하여 받는다.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삼성 회장의 이름으로 똑같이 개명을 하고 삼성이 만든 고급 사교 모임에 회원이 되고 삼성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에 적극 거액을 후원해주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전시계에 삼성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대형 전시들을 잇따라 유치한다. 이 정도 규모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유치하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리움의 홍라희 씨, 즉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 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전면에 내세워 앤디월 위대한 세계전을 필두로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 불면의 화가 반고우인 파리, 마크 로스코전, 르꼬르 비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대형 전시들을 유치하기에 이른다. 삼성은 해당 전시들에 수차례에 걸쳐 거금을 후원했다. 그리고 그곳에 삼성그룹 홍라희 리움 전 관장도 초대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에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려 했을까? 노덕봉 씨 증언에 의하면 2011년경 자신 소유의 당시 7억 상당의 중구 신당 3동 남산 스카이 아파트를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은순 씨가 노덕봉시 추모공원 엠파크 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을 빌려주기로 하고 우선 약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은행에 이어 2순위로 담보 설정해 놓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은행에서 경매로 내놓자 그것을 약찰받아 차액 3억을 노덕봉씨에게 주고 그 아파트는 김범수씨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덕봉씨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질 않았다. 그렇게 최은순 씨는 김범수 씨와 모친과 함께 동행하여 실제 해당 아파트를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최종 그 집을 경매 낙찰받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노동복 씨는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했다고 분을 터뜨렸다. 그 김범수 아나운서 어머니하고 네. 제 집이 있잖아요. 남산 스카이 아파트 네, 네. 그 집을 최은순한테 담보로 해가지고 저 돈 2억 4천 쓰고 3억을 주기로 했거든. 네. 그런데 그 집을 자신이 네. 경매를 받아가지고 김건수 준다고 그랬거든. 2012년 3월 대검찰청 강당에서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씨는 결혼했다. 당시 부조금을 내기 위한 줄이 회관 밖에까지 길게 들어섰었고 그 중에는 삼성 직원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특수부 칼잡이로 유명한 윤 총장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대관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벤트였을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청거되었던 시점부터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은 사이에 4개사 정도였던 협찬사가 갑자기 16개사로 협찬계약이 늘어났었다. 이 일로 최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고발됐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관련 16개 기업 협찬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코바나 컨텐츠는 사회적 통념상 갑의 위치에 있는 협찬 대기업들에게 2019년 7월 8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협찬 계약들의 구체적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도 포괄적인 부정청탁에 혐의를 더욱 짙게 했다. 대중에게 김범수는 엘리트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 석사 취득, 게다가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이다. 그동안 많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뢰받은 이미지를 쌓았다. 2001년 11세 연상의 강모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돌연 SBS에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독립했었고 2008년 이혼하고 그해 그는 코바나 컨텐츠 상무이사가 되었다. 지금의 처는 유명 여배우 돌잔치에서 만난 큐레이터 출신 여성과의 재혼이다. 코바나 컨텐츠 부사장에 오르며 그는 앞서 말한 여러 대형 전시의 도슨트, 전시작품, 작가 전시 전체 구성을 관람객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람으로 가장 선두에서 실제 해당 전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즉 코바나에서 전시한 해당 블록버스터 전시들은 거의 대부분 김범수 씨가 기획하고 진행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김범수 씨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로 또 방송인으로 인생 제2막을 펼쳐나갈 꿈을 꾸었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기업 후원 등만을 담당했을 공산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건희 씨는 어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전시회를 성공시킨 비결에 대해 김 대표는 철학이 없으면 문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 수익만 생각해서는 생명력이 짧고 유치해진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돈을 쫓아 치사해지지 않고 폼나게 자랑할 수 있는 전시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었다.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코바나 컨텐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메르스 때도 수만 명이 관람했던 블록버스터 전시를 이끌었던 코바나가 코로나라고 못해낼 일이 있을까? 현재 김건희 씨의 서울대 학력에 기입되었던 자신의 페북은 모든 흔적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으며 모든 SNS 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글들이 지워져 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홈페이지 역시 초기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한 어느 날부터 김범수 부사장도 코바나 컨텐츠를 떠난 것으로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리고 그는 현재 한 종편 아침 방송에 MC로 활동 중이다. 시림에서 지금 나라에 엄청 문제시 되고 있는 윤석열 처에 코바나 컨텐츠에 돈을 지원한 게 있잖아요. 협찬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속가가 뛰어가지고 이런 것이 모종의 맥켄237하고 히림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안에 대해는 잘 모릅니다. 그러게 팀장님 모르시겠지. 어?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어떤 생각이 그럼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네. 저희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네. 딱 시점이거든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맥켄이라는 데로 넘어가고 나서 바로 공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바로 시작됐으면 당연히 그동안에 설계했던 히림이 한 걸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 안 쓰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소송에서도 당연히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이 소송 자체가 조금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서 기분 나빠지듯 짜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참고하고 합의를 본 건 없고요. 예. 맥킨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